온갖 기행과 살인을 일삼았으며 황병관을 권총으로 살해한 마사이찌를 정당방위로 풀어준 장본인, 바로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던 김종원에 대해 알아보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원은 1922년 7월 8일 경상북도 경상군 중방론에서 태어났다. 1940년 일본군의 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하여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였다. 전쟁 중 연합군은 일본군의 보급을 자주 끊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원숭이를 잡아먹고 버텼다고 한다. 일제 패망 이후 한국으로 복귀한 김종원은 1946년 서울 동대문 경찰서 교통과정으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자 장교로 복무했다. 그러나 경찰로 있을 때 부하와 체포된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여 자주 보직에서 해임되곤 했다. 잔악한 기질로 미군 군사 고문단에게도 미운털이 박힌 김종원은 초대 국군 총사령관인 송호성의 벼로로 군에 복귀하였고, 때마침 일어난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으로 여수 시민들을 여수중앙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구역자를 색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김종원은 시민들에게 팬티만 입힌 상태에서 총살시키거나 철사로 손가락을 묶어 꼬동도 앞바다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일본도로 목을 베고 권총으로 사격시험을 하듯 죽이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어느 골목에서 마주한 청년들을 모두 현장에서 일본도로 베는 등 마치 분풀이 하듯 사람들을 죽여대기도 했다. 그 후 김종원은 빨치산 토벌을 하면서 자신을 백두산 호랑이로 자칭하고 자신의 부대를 맹호부대라고 칭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당시 김종원은 산청군 외곡리에서 500명의 민간인을 죽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채조사단을 빨치산으로 위장한 한국군 병력으로 습격하다가 들통나 구속당하게 된다. 이후 김종원은 징역 3년형을 받게 되지만 자유당의 이승만 백으로 다시 풀려나 치안국장 자리에 앉게 된다. 1956년 9월 28일 오후 장면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가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민주당원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이 수습되는 듯 했으나 그러던 중 구속된 이덕신이 치안국장 김종원이 배우다라고 폭로하였다. 김종원은 이를 굳고 부인했으며 당시 이승만 정권이 공고하던 시절이어서 이 사건은 흐지부지되었다. 그 후 승승장구하던 김종원에게 목구름이 드리워진 것은 1960년 4.19 혁명이었다. 그를 아끼던 이승만이 망명하고 그를 지켜줄 보호막이 사라지자 1956년 발생했던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김종원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나왔고 결국 김종원도 저격 사건을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종원은 4년형을 선고받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61년 12월 당뇨병으로 병보석을 받아 출감했다. 그러나 1964년 1월 30일 향년 41세로 사망을 하였다. 김종원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저지른 짓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